안녕하세요. 무엇이든 분석하는 남자, 핑계파는 바랍니다. 네, 오늘은 이제 여러분과 함께 정준 상담 변수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. 지금까지 우리는 상담 분석을 수행을 할 때는 두 개의 변수, 그러니까 이변양의 어떤 상관계수를 추정을 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. 근데 이제 정준 상관 분석이라고 하면 두 변수군, 변수군이라고 한다면은 어떤 A와 B가 있다고 했을 때 변수군 A에는 뭐 1, 2, 3이 있고 뭐 B에는 4, 5, 6이 있는데 이런 두 변수군 간에 두 변수 군간의 어떠한 상관 분석을 이제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렇다 보니까 좀 아무래도 좀 뭔가 조금 더 복잡하겠죠. 다변량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. 이제 여기 스테이터에서 이제 수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. 이제 정준 상관계수에서 저는 이제 뭐 자료를 불러오고 여기 이름 바꾸려는 뭐 리네임의 약자인 뭐 len이라는 뭐 이제 함수를 쓴 거고요. 뭐 이거는 그냥 뭐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이제 이름을 뭐 여기에서 요거를 이제 바꾼다라는 것을 이제 의미를 하는 거고요. 캐논 뭐 카노니컬 이제 뭐 코릴레이션이 되는 거니까 뭐 캐논이라는 어떤 뭐 명령어를 쓰게 되거든요. 근데 이제 여기서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뭐 스테이터를 수행을 하시면은 find it이라는 게 있어요. find it은 이제 새로운 어떤 패키지를 다운 받을 때 쓰는 거예요. find it 캐논 이제 요 캐논 해당되는 거 요거를 이렇게 치고 그렇게 패키지를 따로 다운받아서 이제 분석을 수행하셔야 된다는 것을 일단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여기 캐논에 약간 변수군 1과 변수군 2를 각각 이렇게 가로치고 넣었어요. 이런 식으로 해서 과연 이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볼 수 있도록 할게요. 자, 정준 상담 분석을 수행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이제 결과가 나왔죠. 뭐 결과가 나왔는데 canonical correlation analysis 뭐 이런 식으로 정준 상담 분석을 수행했다는 얘기입니다. 이제 low coefficient 같은 경우는 이제 first variable set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쭉 나와 있죠. 이제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변수군 1과 변수군 2 그리고 이건 함수 1, 함수 2, 함수 3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뭐 각각 나타났다는 의미가 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렇게 뭐 어떤 변수가 좀 더 영향이 강한지 변수군 간의 어떤 상관관계에 있어서 어떤 변수군이 가장 변수군 내 변수가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는지 볼 수 있다는 거죠.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strength가 여기서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고요. 이게 두 번째 변수군에서는 커리지라는 어떤 변수가 가장 강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. 이런 어떤 상대적 영향도 함께 볼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. canonical correlation은 결국 함수 1, 2, 3에 따른 어떤 이 세 가지가 나온 건데요. 여기서 이제 correlation이 가장 이제 coefficient가 가장 큰 게 뭐 여기 함수 1이 되는 거죠. 그러니까 함수 1을 기점으로 strength와 이제 커리지가 가장 이렇게 뭐 영향이 강하다. 뭐 양의 상관이 강하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겠어요. 뭐 이런 건 이제 뭐 모형의 유의성 같은 건 그냥 한번 보시고요. 자, 이런 식으로 뭐 많이 쓰이는 건 아니지만 정규 상관계수는 두 변수 군 간의 상관계수를 추정을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